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 시장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화요일 시장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람된 계좌를 채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이죠.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어제 추천을 해주셨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14.68%의 수익률을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와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이 사우디와 관련되는 종목분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더 들고 가면 좋을지, 또는 지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인지, AS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명희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이렇게 적중을 해주셨네요. 아, 네. 바로 이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이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어제 좋은 이슈를 받고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이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죽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들은 계속해서 찾아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양 그린 파워에 대한 AS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셀바스 AI 가져왔습니다. 네, AI 종목 중에 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셀바스 AI를 들고 와 주셨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전에 한번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면서 이제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음성 인식 인식률이 98%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관련된 기술만 특허 79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성 인식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모멘텀이 확보가 됐었던 게 의료용 AI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크게 수혜를 받았었죠.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조정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주는 구간에 있는데 그대로 수급이 다 살아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접근 누를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는 사실 이제 몇주 전에 한번 또 추천을 해주셨고, 몇달 전에 추천을 해주셨고, 그때도 한번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리뷰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셀바스 AI 다시 한번 진입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AI 원격 의료 분야에서 이제 사업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셀바스 AI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만 원이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